네, 안녕하세요. 잡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업이 무조건적인 대안이나 정답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창업을 함에 앞서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취업만큼이나 더 잘 신중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잡매거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주시는 코너죠. 취업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섯 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취업에 관해서 누구보다 진지한 남자,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채용 규모 발표되고 있는데 대기업들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으니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채 미리 자소서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도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 바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멘토 강민혁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합리적인 멘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많은 사례와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멘토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꾸 재미있는 멘토라고 하니까 개그맨들의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부담되시죠? 한 번은 빵 터트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캐스터, 때로는 앵커, 앵캐스터라고 부릅니다.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잠매거진의 마스코트 역할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미 절반은 취업한 취준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 반취생이라는 이름표가 무거워지는 최윤선입니다. 네, 우리 윤선 양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학생입니다. 복학생 티를 한 주 한 주 벗어나고 있는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복학이 아니라 복귀를 할까 조금 걱정하고 있는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오늘 취업 토크 잡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로 일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씨. 네, 최신 트렌드 열광하고 꿈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며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세대. 그런 한편 미래를 걱정하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세대, 바로 20대입니다. 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요즘의 20대는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대의 의식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이죠. 예,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7명 중에 20대를 한번 꼽아볼까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20대? 아, 주리 씨 20대였어요? 태진 씨 포함이었나요? 저는 20대입니다. 예, 7명 중에? 마음은 20대. 7명 중에 이쪽이 이제 세 분이 20대시고 잠시 후에 뭐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들어보겠고 세 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다 20대들이잖아요, 대부분. 예,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홍기찬 컨설턴트부터. 저희 때보다 좀 많이 느끼는 게 저성장 시대에 태어났던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눈높이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꿈꾸는 삶이라든가 원하는 일에 대한 의지들은 강한데 이제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좀 꿈이 좀 짜그라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저희 때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네.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강렬 대표님께 에서 만나는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심적으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애써 웃으려고 하더라도 그 웃음이 굉장히 쓰러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 잠깐 그 정적의 순간인데 그때 항상 공통점을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이 늘 뭔가를 불안해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체의 발달로 인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정보가 다 자기 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되 자기가 준비한 건 좀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나 좀 많은 것들을 또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게 조금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게 이제 취업 준비생들 20대들인데 이시안 대표님은 뭐 마음 많은 20대니까 많이 공감하시겠어요? 그럼요. 20대를 만난다니까 약간 다른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두 분은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만 만난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은 뭐 대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하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오늘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즘 20대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뭐냐.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오늘 할 일이에요. 오늘 할 일? 네.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이 이제 저 홍기찬 선생님 말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멀리 안 보고 먼 미래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당장 오늘 뭐 하고 뭐 놀지 누굴 만나지 뭐 하고 먹지 이것만 생각하고 일주일 한 달 있다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2-3학년도 이제 취업은 저기 있는 거니까 아직은 내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가장 관심 있는 트렌드다. 아, 가장 관심 있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오늘 할 일, 오늘 뭐 할까. 이 두뇌가 있으면 오늘 할 일이 이제 80% 차지하는 그거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여유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못 세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좋게 보자면 그렇고요. 네. 나쁘게 보자면 별 생각이 없다라고. 별 생각 없이 이따 뭐 네. 먹지 정도. 네, 그런 정도. 그래요. 네. 예. 뭐 20대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이제 기성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실제 세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요즘 20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윤선 양부터. 저는 일단 지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스튜디오 내려오면서 홍기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하반기 준비할 거냐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아, 거기서까지 손맡기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신에 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약간 네. 좀 방송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보여요. 네. 아닙니다. 집중할 거예요. 아무튼 취업 관심사 최대 네, 1이다. 취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민우 군은 네. 어때요? 뭐 아까 이시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생각에는 지금 20대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일 많은 20대가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당장 오늘에 할 고민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좀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그래서. 거죠. 그렇죠. 예, 주리 씨도 불안해요. 주리 씨는 뭐 취업도 됐고, 예, 어때요? 저도 불안하죠. 사실 예. 요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이 좀 무거운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20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연애가 아닐까. 이런 연애. 생각을 합니다. 아, 최대 네. 관심사가 연애다. 네, 20대는 연애만 해도 예.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너무 못해봐서 남은 20대를 네. 열심히 좀 해. 30대, 40대도 관심사는 연애예요. 네. 관심사는 연애인데 시대에 네.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예. 뭐 잔매거진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20대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20대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있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20대 나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20대가 원하는 직업 어떤 건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공무원 등 이 안정적인 직업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연봉은 적어도요 자유로운 분위기의 중소기업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이제 홍기찬 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일치하네요. 요즘에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고 있다. 예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나 봐요. 특히 그 여학생들, 문과 여대생들의 그런 트렌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공계들 취업만 너무 잘 이루어지고 문과는 좀 힘들고요. 또 여성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상대적인 차별이 덜하고 그냥 시험만으로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많죠. 근데 대기업 채용 규모가 당연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좀 눈높이를 애초에 낮춰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삼성에가 현대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젊음하면 도전인데 네. 1위가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좀 꼽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오히려? 네, 이게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돼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2015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을 봤더니요. 51대 1이에요. 51대 1.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치자면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1등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네. 가장 많은 건 일방행정직이 258대 1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교 1등을 한 사람만 하나만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진짜 도전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네. 엄청난 경쟁률에 있는 시험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안 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이 됐을 때 안정적이다 이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 진짜 어려운 도전이라 만약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두 분 중에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지 혹은 만약에 공무원으로 너 취직시켜 주게 하면은 뭐 오케이 만사 뭐 쌍수 들고 환영할 건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디든 취직 시켜준다 하면요 뭐 예, 굳이 예,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아까 이제 이시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사례를 비슷한 걸 겪은 게 제가 네. 이제 그 공무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라든지 이제 보조 강의 보조 업무를 했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면접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그 거기 지금 수험생들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네. 아 여긴 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고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취업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결국 이제 떠밀리다시피 해서 이제 이게 내 마지막 보루다 하면서 달려든 분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예, 그냥 안정성을 찾기보다는 진짜 예,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끌려 온 것처럼. 예, 그럼에도 예, 나의 선택이 아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게 정말 되게 좀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절박하다는 예. 느낌. 예, 절박하다는 느낌. 그래요. 유선양은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 어떤 걸 느꼈어요? 저도 공무원을 만약에 시켜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취업 시켜주시는 거니까 하고 싶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네. 네. 그냥 공무원이나 하지 뭐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정을 생각 안 하시고 준비하다가 그냥 어중간하게 계속 뭐 1, 2차만 계속 붙다가 에라 안 되겠다 이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단 우리나라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사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정말 안정적이다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전체적으로 팩만에 있는 그 불만에 있다 그 방송에 집중을 못하는데 하반기 공채 생각하느라 그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 안정적인 걸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두 학생이 바라본 왜 공무원을 1위로 꼽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여기서 또 인상적인 게 그 자유로운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바라보면 안 되겠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놀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자유롭게 회사에서. 정확하게 하시네요. 제 친구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예. 사람 뽑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데 뽑아놓으면 또 이 친구가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 힘들어서 안 할래요 하고 탁 나간다든가 뭐 그 면접할 때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출근 월요일부터 했는데 월요일에 안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자유롭게 회사를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너무 멀어서 안 갈래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그 여기서 자유롭다는 건 자기가 다니기에 자유롭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사회를 잘 모르고 답변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강력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진짜 좋은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이런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 설문 결과가 20대 이제 500명이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약간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가장 좋은 직업이란 공무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요즘에 많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성향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많이 하는데 일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요즘에 보면은 뭐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뭐 공사나 다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친구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나한테 맞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서 찾은 경우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고요.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뭐 200대 1이라고 하셨나요? 258대. 네, 경쟁률이.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했을 때 저희 회사에 지원한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1824대까지 한 적도 제가 직접 봤어요, 눈으로. 한 명 뽑는데 1824명인 거죠? 네, 솔직히 그때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직무들 같은 경우에도 뭐 500대 1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뭐 다 도전의식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를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게 적성에 맞을 수 있는데 네, 네. 다른 걸 하다가 갑자기 나 공부를 한번 해볼래? 그거 진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전이라고
정신이라고 보는 거지 단순하게 경쟁력을 보고 공무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도 역시 또 코너 속에 코너가 탄생했군요. 예. 2대 강.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봤고 규리 씨가 또 계속해서 다음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20대 네. 이 직장 생활보다요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순위를 보시면요 네. 매우 그렇다가 16.2%를 차지를 했고요 그렇다는 50.2%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28.4%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2.4%로 무려 70% 가까이가 개인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은 직장 생활보다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네. 한 거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매우 그렇지 않다 2.4%가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20대인데 벤처 사장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경영자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스 올노 팻말을 저희가 드렸죠. 네, 나도 직장 생활보다 개인 생활이 우선이다. 라면 예스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생활이 우선이다. 예스. 하나, 둘, 셋. 강민혁 대표님만 노우고요. 세 분 중에는. 그리고 아, 헷갈리게 세모를 들었네요. 우리 여자분들은 세모. 네. 그리고 민우 군은 노. 민우 군 노예요? 예.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인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일단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거기서 개인 생활 우선시하다가 상대적으로 좀 도태되거나 그런 거에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직장을 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직장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떠밀려서 어떻게든 아무데나 다 집어넣어서 되는데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그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크게 얻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그게 굉장히 극소수겠지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느 정도 그래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의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세모예요, 주리 씨부터? 네. 네. 저는 반반? 뭐라고 말해요? 제가 더 회사보다는 제가 더 중요하지만 예. 생활 면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을 좀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밸런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나는 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하지만요. 생활 면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도 존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 주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네. 주말엔 건드리지 마라. 주말엔 내 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말. 전화기를 꺼놓겠다. 네. 적당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같은 의견인 거예요? 어때요? 저는 살짝 다른데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진짜 갓 들어간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이 많이 돼요. 일단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배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직장 들어가면 개인 생활이 진짜 없어지니까 뭐 개인 생활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직장에 내가 많이 동화가 된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직급 올라가고 손이 일에 잡혔다 했을 때 놀겠다. 그때 자기 생활을 조금 더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세모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뭐 적당히 이제 사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네. 이제 뭐 의견 드린 것 같고 강민혁 대표님만 노 드셨어요. 네.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다. 네.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회사에 목숨 걸고 일한다 뭐 그런 편은 아닌데. 네. 근데 회사에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개인 생활도 이렇게 썩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생활보다 뭐 직장 생활이 더라는 표현은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내가 만족감, 일에 대한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동료에 대한 만족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밑바탕이 됐을 때 개인 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신입사원들에게는 특히나. 네, 특히나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은 예스를 드셨죠?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 예, 어떤 이유였었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놀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개인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다 보면 상담하다가 그러거든요. 선생님, 제가 삼성에 가면 뭐 합니까? 4호정, 뭐 40대 중반이면 잘린다면서요. 선생님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삼성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평생 직장인 개념은 사라졌어요. 물론 뭐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고용 안정성 계속 떨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야 할 기업은 돈을 많이 주는 기업,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업, 일찍 퇴근하는 기업이 아니라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기업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다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이직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서 여러분들 포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청춘이라고 하면 좀 너무 또 여러분들은 그 문화 트렌드에만 좀 추종이 되기 때문에 좀 개인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없으면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녁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실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쌤께서 말씀하시는 개인 생활은 어떤 나만의 독단적인 행동을 떠나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찬 대표님도 그런 쪽에서 예스 드신 거예요? 네, 개인 생활이라고 했을 때 흔히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지금 사생활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뭐 회사가 아까 말씀했지만 그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네네. 내가 알아서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네, 그 내가 조건 알아서 속에서. 이 회사의 조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네.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인 생활은 그런 식의. 왜냐하면 직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경력직 위주의 이직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느 회사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뜬금 질문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의 모든 끝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이 자꾸 철학적이 돼가지고 네. 어려워져요. 질문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시고 아까 미리 답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결정 조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땡땡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희망, 화목, 사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램프,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인정입니다.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못 알아듣겠는 것들이 있는데 못 알아듣겠는 것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램프부터 가보죠. 아, 이건 램프. 근데 되게 예. 뻔한 얘기인데 그 알라딘의 램프 같은 거죠. 네네.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근데 사실은 그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를 손에 지녔음에도 주인공들은요. 뭐 금은보화를 달라, 세계를 내 손에 안에 이런 소원을 안 빌어요. 그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친구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러면서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성취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게 이제 굉장히 행복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램프는 내가 활용하기 나름인데 내가 무엇을 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자면 크게 하고 그걸 성취하는 거, 작게 보자면 작게 해서 성취하는 이런 성취에서 저는 행복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램프다. 그리고 인정은 무슨 얘기일까요, 홍쌤? 인정. 아, 이거는 이제 주변인들한테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취준생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하려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꿈꾸는 게 이제 부모님의 나를 좀 인정하고 주변인들이 나를 또 인정하고 뭐. 결국에.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가장 좀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뭐 돈 많이 받았을 때, 보너스 많이 받았을 때, 진급했을 때보다 주변인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런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 개인적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결국 좀 주변 평판에 너무 좀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또한 또 이렇게 휘둘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대표님은 욕심 X. 예. 네.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욕심을 덜 부리던가. 아. 예, 요 조건만 충족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일하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데 근데 그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해서 좀 많이 우울합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노력을 더 하던가 네. 이 중에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이에요. 아, 욕심만큼 노력했니가 네. 제 좌우명인데 늘 저의 답은 아니요. 욕심을 덜 부리던가 그만큼 노력을 하던가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주리 씨는 사랑? 네. 연애주의자죠? 저 오늘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예.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하나를 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없어졌을 경우에 제가 가장 아쉽고 힘들어할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랑이라는 게 남녀간의 사랑도 있겠지만요. 가족간의 사랑과 또 친구, 우정에 관해 사랑 이런 자체의 그런 사랑과 이런 교감 이런 게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랑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역대 최고로 외로워 보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주리 씨. 좋은 말씀이었고요. 윤선 양은 화목한 게 중요하다. 네.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화목합니다. 네, 저는 약간 캐스터님이랑 비슷해요. 예. 저도 가족이 화목해야 이제 밖에 나가서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친구 사이도 화목해야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일단 제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네. 그런 관계 좀 틀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인간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다른 일에 생활에 지장을 받게 돼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화목이라고 썼습니다. 화목. 저도 네. 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절대 돈도 아니고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해야지 거기서 행복이 좀 시작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 희망은 뭐 목표가 있어야 된다? 희망찬 목표? 예, 그러니까 뭐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뭐 사회 저변이라든지 자기의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비록 내가 이 기업엔 떨어졌지만 다음 기업에 내가 붙을 수 있을 거라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희망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바탕을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희망이 있어야 좀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희망을 꼽아봤습니다. 아, 확실히.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 화목, 희망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네. 어느 집 가훈 같은 느낌. 사랑으로 화목한 희망찬 가정 뭐 이런 네. 것 같은 느낌.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같은 질문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20대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들이 비슷하네요. 네. 네. 20대 나의 행복은 이것으로 결정된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20대들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가족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이 공동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공동 1위. 네, 뒷순위로는요, 신체적 건강과 자아실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가족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이 공동 1위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냐, 행복한 가정이냐? 현실적으로는 그 예.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지 가정이 화목합니다. 아.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경제적 안정이 더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네. 화목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닌데도 아주 행복한 가정들은 우리가 좀 TV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TV에서요. 아, TV에서. TV에서. 아, 일반 가정에 가면 예, 보기 힘든 모습이죠. 네. 아, 그래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 혹시 어떠세요? 경제적 화목이 된다. 가족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 중에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네. 일부 국가를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이런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아마 지표를 언론에서 몇 번 봐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2대강 시작합니다. 2대강. 이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물론 당연히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참 살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최근에 이제 뭐 재벌들 간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관계들도 나오고 하다 보면 야, 인생 참 부질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게 네, 네, 그래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1위를 뽑는다고 해서 그게 딱 결정지어지고 뭐 우리가 갖고 살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 그래서 이제 1부의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를 예, 이야기해보고 좀 우리끼리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행복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했죠? 네, 마지막 설문조사 바로 네. 20대 과연 행복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네. 특별히 나쁘진 않고 또는 행복하다는 답변이 27.2%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예. 그 뒤를 이어서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보통이다라는 답변은요. 51.4%를 차지를 했고요. 이게 쏘쏘고 1위가 이제 not too bad. 네. 예, 예. 네.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변은요. 21.4%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행복하지 않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행복하지 예. 않다는 영어로. 행복하지 않다. No happy. No not happy.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냥 뭐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인 네. 것 같은데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우리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대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홍쌤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좀 기대감도 있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춘은 좀 발산하는 시기라고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응축해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많은 열정들이 있고 또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청춘의 발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좀 미래의 비전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그건 기대감으로 바뀔 거고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더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해주신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여기 이곳에 계신 20대 분들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대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서 뭐 이야기 나눴던 내용 중에 오늘 2부에서 연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2부는 더욱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토론해 볼 테니까 더더욱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사회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